네, 9월 14일 화창한 가을 날씨가 또 한 주의 시작을 반겨주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이슈로 이야기 꾸려볼 텐데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따기거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주 시작한 월요일인 만큼 좀 활기찬 이슈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장안의 화제를 몰고 있는 신서유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보셨어요? 당해봤죠. 딴지거리인데요. 아, 네. 일단 두 번 공개가 됐어요. 한 네. 번에 다섯 개씩 해서 지금 10화까지 공개가 됐는데 벌써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영석 PD, 뭐 스타 PD 아닙니까? 그럼요. 예전에 1박 2일 할 때부터 네. TV에 자주 보이는 PD가 두 명 있잖아요. 우리 저기 무한도전 김태우 PD랑 우리 나영석 PD인데요. 지난 토요일 오후 기준으로 보면요. 2천만 건을 넘어서 벌써 2,200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예고편이 520만 건, 본편이 1,553만 편 네. 건이 나오니까 회사 측에서 얘기했던 어떤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불과 예고편이 처음에 나온 거에 3주 만에 이런 뭐 엄청난 히트를 쳤으니까 완전히 장안의 화제란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네, 저는 안 그래도 나영석 PD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솔직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겠냐마는 이승기 씨를 제외하고 소위 나머지 분들 뭐 좀 문제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뒤를 데리고 다시 한번 뭉칠 생각을 했을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나온 걸 보면 네. 출연료도 많이 깎았다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깎았는지 저희보다 뭐 수십 배 벌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승기 씨가 3장 법사를 이번에 나오고요. 네. 딱 보면 저팔계는 강호동 네. 딱 느낌이 나고요. 은지원 씨는 사오정은 하고요. 이수근 씨가 손오공 나오는데 이수근 씨 뭐 잘못한 거 아는데 네. 은지원 씨 뭘 잘못한 거예요? 일단? 일단 여기서 뭐 싱글남이라고 돌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잘못이면 제 친구들은 또 엄청난 범죄자를 만나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뭐 재미삼아서 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 일단 혹시 못 벗어는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일단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강호동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맨날 공중파에 있다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언어나 행동이 순화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적응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저희들도 보는 입장에서 공중파에서 보던 사람들을 이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보려니까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카톡이란 것도 처음 해봤고 이제 카톡이 아니라 네이버에 본 동작에 그러니까 라인을 썼다고 그쵸. 얘기 나오잖아요. 또 태어나서 처음 해서 쓴다고 나오니까 보통 분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럼 저런 사람도 있나 할 정도인데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익숙하지 않은 분이 워낙 많습니다. 여기 네. 시청자분 중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이거 한번 보시려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주희한테 물어보겠죠. 아드님이나 누구 조카들이 와이프한테 이거 어디서 보냐, 텔레비 어디서 나오냐는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신서유기라고 네이버나 다음에 딱 치면요. 뭐가 나오냐면 보는 법이 나옵니다. 신서유기 보는 법. 그러니까 보는 법부터 보는 분이 많은데요. 네. TV 아무리 쳐다보다 안 나오고 스트리밍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점적으로 네이버 TV 캐스트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얘기 했어요. 도대체 왜 멀쩡한 TV, CGNM이라는 걸 냅두고 채널도 네. 많잖아요. 왜 여기서 하냐 그랬더니 나영석 PD가 얘기 직접 한 거.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게 만들고 싶고요. 뭔가 좀 자유스럽게 만들고 싶고 네. 뭐 말도 뭐 그냥 순화돼 뭐 그런 막 그냥 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광고도 대놓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 보면 여태까지 예능 프로그램 80몇 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겨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는 5분, 길게 봤자 10분 넘는 거 이 정도니까요. 그 이제 포맷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겠고요. 광고도 완전 대놓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본격적인 피해를 안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이키 바로 와이프가 사준 나이키 여러 번 보여주잖아요. 빨간색이요. 그리고 유니클로 히트 택 있잖아요. 그 내복 두꺼운 건데 그걸 벌츠로 입게 하는 것도 여러 번 노출시켜주고요. 심지어는 한국의 담배 브랜드 몇 개 나오냐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통해서 예를 들어 소주 몇 개 브랜드 대란 이런 거 막 나오더라도 지금 규정으로 보면 아무도 터치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PPL하는 업계도 엄청나게 관심 있다는 것이 특히 이 부분에 이 재밌는 거가 신수익의 설정이 이런 스타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중국 가서 중국말을 배우고 가는 거니까 여기 보면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런닝맨 그런 거 인기 있잖아요. 네. 1박 2일 인기 있는데 신서유 같은 거 제가 보면 중국에서 대박 날 것 같거든요. 중국 익숙한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중국식의 말을 배워가면서 한국 사람이 와서 한다니까 이거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콘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훨씬 더 기존 대비해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인터넷 방송의 첫 걸음을 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청자들의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네. 방송 히트를 치면 이게 정확하게 누가 보는지 정확히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네이버 측이나 CJN에서 밝힌 거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많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연령층은 20대, 30대, 50, 60대보다는 20대, 30대, 네.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재미나는 거가 여태까지 TV 보면 밤에 많이 하는데요.
시청 시간대가 점심때 12시, 1시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다는 거니까 짤막짤막하니까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새로운 시간대를 잡아놨다는 것이고 정확한 어떤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의 층을 네. 잡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방송 포맷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왔어요. 이만큼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또 최적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늘 이런 새로운 게 등장하면 네.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존의 공중파 채널이라던가 여기서는 또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득권층에서 보면 기득권층이라는 건 기존의 방송 제작이나 네. 방송 송출업자들은 완전히 짜증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언론의 추이 보면 처음에는 뭐 흥미롭다 하다가요. 지난 주말에 보면 일부 언론에 보면 벌써 문제점 제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PPL 같은 거 너무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 그 광고도 막 대놓고 하나 보니까 이게 네. 욕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하고 이게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시간 방송 공중파의 위력 이런 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코드커터죠. 코드커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넷플릭스가 지난주 발표했죠. 내년에 우리나라 공식 진출한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공 여부랑 상관없이 그런 세상이 바뀌는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것 중에 하나를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나온 거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냐일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코멘트가 있습니까? 네, CJN은 벌써 얘기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천만 원권 이상 줘야 되면 돈을 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벌써 넘었네요. 네, 벌써 이거 여기서 보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별로 안 했는데 PPL을 돈 받고 PPL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다가 새로운 어떤 지금 보면 방송 광고 시장이 지금 어려운데요. 네. 대신에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이나 모바일 광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PPL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나올 수 있다는 것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는 게 CJ&M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 그리고 또 포털 사이트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벌써 발빠르게 레포트 냈어요. 네. 데이터 중심 요금제랑 신서유기의 시너지 뭐 이런 쪽에 소재목 달고 나갔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번에 한 번 볼 때마다 보통 일반화질로 20분 정도 볼 때마다 데이터가 100메가 정도, 100메가바이트 네. 정도 쓰니까요. 이거를 한 편 그 시리즈로 다 보고 에피소드를 10개 이렇게 보면 월 2기가바이트 정도 더 쓸 거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여태까지 낮은 예금제로 쓰는 분들은 6에서 10메가, 10기가바이트 정도까지 쓰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객단가, 데이터 요금제가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있고 네. 당연히 프로그램 제공하는 CJ&M 같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속도로 빨리하고 분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련 기업에 주목하자는 얘기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요즘 와이파이가 여기저기 다 되는데 굳이 그거 요금제까지 올려가면 쓸까요? 아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쓰는 물음문인데요. 왜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잘 안 타세요? 타죠. 끊겨 안 끊겨요, 와이파이요? 솔직히. 조금 끊겨요. 조금 끊기는 게 아니고 엄청 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젊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와이파이 라인 꺼놓고 다녀요. 네. 안 끊기고 보는 건데 저는 이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정말 써보는 분은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지난주에 자료 한번 찾아봤더니요. 지금 보면은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무선 데이터의 90%가 이미 4G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와이파이를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집 안에서 가만히 계신 분 정도 제외하고는요. 와이파이가 우리나라 지금 전체 무선 데이터의 5.8%밖에 안 되고요. 예전에 쓰던 와이브로 갔던 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무선 데이터를 쓰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무선 데이터 관련주도 주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탑백 종목을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텐데 뭐 데이터나 통신이나 콘텐츠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탑픽 어떻게 골라주십니까? 뭐 당연히 저도 CJ&M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모바일 쪽에서 보는 게 책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보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TV나 라디오는 지역적으로는 광고가 다를 수 있지만 네. 사람이 다르진 않거든요. 가구마다. 근데 잘 보시면 인터넷, 특히 모바일 쪽을 보면 내가 아무리 옆에 있더라도 다른 광고를 보거든요. 그게 바로 고객에 대한 세분화된 웹을 형성할 수 있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호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긴 시각으로 지속적인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CJ&M과 나스미디어, 이양영 위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들 종목, 앞으로 이름도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